헝그리의 TV. 전 세계 2억 명이 즐긴 원조 턴제 RPG 스톤 에이지가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게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전 세계 2억 명이 즐긴 온라인 게임 스톤 에이지의 IP를 모바일로 재탄생시킨 이 게임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공룡 캐릭터를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재미 요소와 턴제 방식의 전략성을 갖춘 모바일 턴제 RPG인데요. 무엇보다 원작의 감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기존의 PC가 가졌던 스톤 에이지의 감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 외에 필드에서 펫을 포획하는 시스템, 탑승하는 시스템, 다양한 시스템의 요소들을 가져와서 모바일에 최적화하는 이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시면 기존 PC의 감성이 많이 살려 있음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기존의 스톤 에이지를 모르시던 분들도 굉장히 쉽게 적응하고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5월에 진행한 사전 테스트에서 약 20만 명의 이용자가 참여해 재접속률 83%를 기록했으며, 실시간 턴제 전투, 유쾌한 팬 연출 등 게임성에서도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알려진 만큼 게임계 역시 스톤 에이지의 출시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벌대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이제 기존에 채팅을 하면서 이제 PvE 모드로 몬스터들을 사냥하는 모드였는데요. 계속 이제 특정한 자리에 앉아서 PC처럼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유저분들이 편하게 PC를 모바일을 켜놓고 해당 시스템을 즐길 수 있도록 간편화하는 작업에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출시 전부터 홍보 모델 IUI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간 바 있는데요. 스톤 에이지의 인기 공룡 펫 중 하나인 프라키토스가 IUI의 멤버가 되기 위해 함께 춤 연습을 하는 재미있는 모습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스톤 에이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